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원님이 가지고 가신 전동 운반차, 전동 운반차인데, 이번에 도착을 했어요. 또 도착을 해서 우리 회원이 이제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에서 구입을 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포장을 해왔습니다. 포장을 해와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야무지게 포장을, 랩핑 포장을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찍히거나, 푹 들어가거나, 이러고 뭐 바퀴도 좀 빠지는 경우도 있으나, 제가 뭐 닦아드리니까. 그리고 이 부지거지는 경우는 그냥 대충 쓰십시오.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돌리면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운송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닐로 씌워서 그냥 옵시다. 그래, 빠지면 그냥 씁시다. 우리 회원이 이번에 선택하신 게, 얼마짜리 선택하셨냐 봅시다. 여기서 쭉 내려서 옵션을 극도를 나르는 용량으로 이런 걸 하셨는데, 이번에 요거 녹색 요거 하신 거야? 요거 하신 거야? 네발 달린 거, 네발 달린 거 하셨나? 녹색 네발 달린 거. 요렇게 해서 요건 한발 달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실린더 두개 달렸고, 사이드 브레이크 배터리 들어있고, 모터 들어있고, 와우, 사진은 뭐 쫄깃네요. 순동전기 바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옵션에서 어떤 상품을 가져나 많죠. 이렇게 평판으로 밑으로 깔린 것도 있고, 흙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종류가 많아요. 타이어도 있고, 부품 타이어도 있고, 조립 공장 생산에 모터 드라이브 유닛도, 딱 절곡 잡아서 뺑기 다 칠해서 이렇게 딱 왔고, 대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 1번 같은 경우 1200에 얘들은 좀 파워가 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200W에 120kg. 관세하고 배송비는 별도인데, 제가 이거 우리 회원이 직접적으로 냈는 거 아까 사진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200W에 660kg, 60km 갈수 있다, 막 그런 내용이고, 60km까지 갈수 있겠냐? 하여튼 갈수 있겠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고요. 운전 속도 8에서 15, 조금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이고, 천천히 당겨서 저속을 해서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기어 전환이 있는데, 전진 후진 고속 있죠? 전진 후진 고속. 여기 보면 전진 후진 고속,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이게 전진 후진 저속 고속이 없으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데, 우리 회원이 요거 사가 싶어요. 여기 맞습니다. 요거 사갔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거는 이제 네발 달려서, 네발 달려서 풀옵션 사갔는데, 네발 달려서 이제 탈 수도 있고, 서일 수도 있고, 이제 덤프 칠 수도 있고. 사이즈는 135에 깔끔하게 생겼죠. 그리고 얘들은 좀 파워가 세더라고요. 1500W 넣던데, 하여튼 그렇게 넣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덤프 있고, 뭐를 사가실지, 녹색을 사가셔요. 녹색, 아마 녹색 사가셨으면 100%입니다. 요거 사가시죠. 요거 세 발짜리 녹색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경북 예천으로 갑니다. 농장에 가고요. 농장에 가서 사용이 될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 가가지고 이런 걸 사용하고, 고장 나면 어떡한다? 저하고 샤바샤바샤바 이래 고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수리하려, 누가 출장 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하고 부품 받아가면서 사부작사부작 고치고, 부품이 없으면 다른 부품, 대체 부품이라도 낑가낑가 넣으면서 저하고 샤바샤바해가 고쳐야 됩니다. 자, 운송비가 얼마 나왔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운송비가 꽤 나왔습니다. 얘는 사양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는 좀 가벼운데, 이게 덤프 기능이 들어가면 여기서 한 100kg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운송비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랩핑을 징글징글하게 처미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충전기는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서비스하고 좀 챙겨드릴 거예요. 챙겨드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다른 액세서리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북까지 내려가는 비용은 경동택배에서 따로 나왔고요. 무게가 총 무게가 총 무게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무게가 269kg, 270kg 나왔어요. 270kg에 국제 배송비가 40만 나왔습니다. 플러스 관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관세는 얼마 나왔는지 봐드릴게요. 관세는 캡 해가지고 6월 18일 날 따뜻하게 냈습니다. 저희가 6월 2024년 6월 18일 날 깔끔하게 185,750원을 냈습니다. 이런 물건 가지고 오면 물건 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원 뜨고요. 네, 배터리 몇 암페어 적혀 있고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왔네요. 끝났네요. 60볼트에 60볼트 잘 안 넣는데 60볼트 센 겁니다. 네, 초고사야 60볼트 20암페어. 보통 진짜 눈탱이 치는 아들은 10도 안 되는 암페어를 넣고요. 그 다음 보통 12A, 15A, 18A, 20A, 그 다음에 30A, 40A도 있지만 50A까지 있지면 20A 하면 준수하게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인가 녹색 바퀴 달린 거 있거든요. 2번인가 1번인가 했습니다. 둘 다 60V입니다. 48 딱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48 딱 떨어지면 아 약간 저가구나. 거기서 약간 근데 60을 올려놓고 배터리 12로 올려놓으면 아 센 것처럼 보이는데 눈탱이 깠구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해서 근데 바퀴 4개 달린 거는 저는 또 선호하거든요. 오 4개 달린 거 좋습니다. 이게 근데 통타이어입니다. 통타이어고요. 이것도 통타이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발 달린 건데 1200 왔으면 파워가 좀 있는 거죠. 이것도 버킷길이 다 사람마다 용도가 틀립니다. 내 라이프 용, 내 농업 스타일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60kg 이거는 몇 48V입니다. 48V 48V로 나오죠. 그러니까 60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데는 60을 잘 안 씁니다. 얘는 살짝 유압 리프팅 되네요. 유압 리프트 틀어 800W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세하고 배송비는 안내해드렸고요. 제가 요 차량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오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오셔도 되고 밑에 하단에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이나 영상 댓글에 하단에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차금차금 들어와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노가다를 하기는 힘들다. 편한 운반을 자. 내 공장이나 내 그 남한테 달달달달달 그러면서 경기 끌고 다니기 좀 힘든 그리고 매연 냄새 맡기 싫으신 분들 오래 살아야죠. 경기 디젤 냄새 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하시면 된다. 보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타고 돌아당긴다. 통타이어고 배터리 잘난 게지. 전진 후진 됩니다. 속도적이 빼서 덤프 칠 수 있고 유압 덤프는 아니고 수동 덤프였죠. 근데 아까제 킬로그램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수동 덤프가 아니라 자동 유압 펌핑 덤프였어요. 그래서 요거 손잡이 놓는 건 올라가다 전자 브레이크 기능이 약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건설 현장 엘리베이터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 나왔다 밀었다 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예비 부품들 같은 경우도 조금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강진아지였습니다.